코로나까지 겹친 요즘 100년 상권이 무너진다 한숨 쉬는 곳들 많죠. 하지만 이런 시국도 뚫고 뜨는 상권들이 있습니다. 왜 지고 왜 뜨는 걸까요? 박정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우리 비스켓 사줄게요. 1980년부터 90년대 서울 종로의 대표 약속 장소였던 KFC 국내 1호점이 올 초 38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. 종로 상권처럼 활기를 잃은 건 화장품 옷가게가 즐비했던 명동도 마찬가지.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의 상가 건물입니다.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지가가 하락했습니다. 땅값이 떨어진 건 13년 만입니다. 여기도 임대, 저기도 임대, 골목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 명동의 3분기 공실률은 47%를 넘었다고 하니 엄청난 수준이죠. 그 동네 거의 뭐 빈대라 2년 가까이 돼요. 관광객 위주로 좀 더 했던 건데 안 오니까. 전통 상권이 저무는 이유는 뭘까?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. 어떤 지역을 가서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. 건물 거래량과 2030 세대의 유동 인구를 기준으로 새롭게 뜨는 상권을 찾아봤습니다. 대표적인 곳은 폐공장이나 창고를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되살린 상점이 많은 서울 성수동. 이런 거를 서울 어디에서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. 독특한 여기 성수동만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. 패션 브랜드와 대형 기획사처럼 유행을 이끄는 기업이 앞다퉈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치솟았는데도 공실이 없습니다. 거래가 잘 안 됩니다. 물건이 너무 귀해서. 식당과 카페는 대부분 만석. 여기가 예쁘게 잘 돼 있고 인스타 올릴 때가 많아서. 근데 웨이팅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힙지로라 불리는 을지로도 불야성입니다. 골목 곳곳에 숨어있는 간판 없는 가게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아, 간판이 이거네. 확실히 옛날 동네 사이에 이렇게 레트로 감성의 가게들이 많아서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. 개성과 다양성, 새로운 상권이 살아남은 비결입니다.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